안녕하세요, 하이입니다. 오늘 동영상으로 포스팅하는 저는 파피오페둘룸 콜로섬입니다. 파피오페둘룸 콜로섬은 베트남에서부터 시작해서 태국 쪽으로,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반도 전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. 미얀마, 그리고 캄보디아 뭐 이런 쪽으로도 자생하고 있습니다. 제가 콜로섬 처음 봤을 때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꽃이 제법 큰줄 알았거든요. 그렇진 않고요. 이렇게 보시면 제 손이랑 비교를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. 귀여운 꽃입니다. 그리고 잎도 보면 입장이 손가락 정도보다 조금 길거나 뭐그 정도 수준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닙니다. 적당한 사이즈에 적당한 꽃이 핍니다. 제가 이게 집에서 실물을 딱 보니까 와, 예쁘다라는 생각이랑 와, 되게 귀엽다 이런 느낌이 받았었거든요. 제가 파피오페둘룸이라고 하면 요런 스타일을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요거의 교배종이 상당히 많거든요. 특히나 마음에 드는 게 여기 페탈 부분, 여기 보시면 빗살 무늬처럼 되게 시원한 무늬가 되게 좀 아름답죠.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여기 점박이 같은 점무늬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하고요. 초점 잘안 잡히는데. 점에 털까지 났습니다. 도대체 매개충이 뭐길래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개미라든가 파리라든가 뭐 그런 게 가능성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꽃대 같은데 이렇게 보면 여기 오돌도돌하게 초점 잘안 잡히는데 꽃대가 오돌도돌 하거든요. 뭔가 이렇게 타고 올라오기 쉽게 진화됐은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입니다. 이게 현지에서는 지생종이 아니고요. 나무 줄기 같은데 착생을 하고 있습니다. 거의. 예, 그래서 착생종이지만 일단은 저는 이렇게 굵은 난석으로 출란 배양군에다가 키우고 있는데 윗부분만 수태를 이렇게 좀 덮어뒀거든요. 그냥 가볍게. 특별히 문제 없이 파피오들이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옆에 제가 갖다 놓은 거는 콜로섬의 교배종이거든요. 보면 특별한 패턴의 무늬가 있죠. 이거는 아마 콜로섬 모주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패턴의 무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피가 섞였는 게 확실히 티나는 게 무늬가 살짝살짝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예. 파피오페들룸들은 무늬가 지문처럼 이렇게 종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교배종은 이렇게 입장이 딱 봐도 떡대가 좋죠, 이렇게. 이거 입장이 큰데, 그래서 그런지 콜로섬보다는 꽃이 한두배 높습니다. 예. 그래서 굳이 뭐 원종이 좋다, 뭐 교배종이 좋다, 그렇게 말할 순 없지만, 원종도 원종 나름의 귀여운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, 대부분의 콜로섬들이,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콜로섬을 생각하면 여기랑 요 부분이 붉은 느낌이 강하거든요. 근데 요놈의 모주가 좀 녹화에 가까운 콜로섬인데, 변이인데, 그러다 보니까 요 개체가 약간 시원한 느낌이 조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전 더욱더 좀 마음에 듭니다. 좀 시원한 느낌이 좀 있죠. 지금 같이 피어 있는 파피오가 하나 더 있는데, 국내 교배종이고요. 로스차일드아눔하고, 필리핀엔스의 교배라고 알려진, 저거 뭐고, 프로파일러가 같이 펴 있습니다. 보시면, 프로파일러가 수염이 이렇게 달려서 그렇지, 수염을 빼면은 지금 같은 직선상에 있거든요. 크게 뭐 차이도 없습니다. 꽃의 사이즈가. 그쵸? 그에 비해서, 이렇게 보시면,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덩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. 뭐, 그렇게 대형도 아니지만, 근데 콜로섬은 좀 아담하죠. 그래서 풀이랑 꽃의 비율이 적당해서 실물을 보면은 요런 게 조금 더 매력적이고 집에서 키우기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수집하기도 용이하고요. 네, 이상으로 파피오페들룸 콜로섬의
동영상을 마칠까 합니다. 지금 요거 한쪽 자리인데 다음에 꽃 보려면 언제가 될지 빨라야 한 2년쯤 되겠습니다. 아주 귀한 꽃이네요. 예, 다음에 또 멋지게 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